거룩하게 성경 보겠습니다. 잘 지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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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에 딱 교회 열심히 섬기고 네. 또 사랑의 삶을 살고 네. 행복하게 지냈어요? 네. 네. 질문하시니까 자꾸 찔리긴 하다. 사랑의 삶을 살면 행복하죠. 네.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못하게 되죠. 네? 네? 아,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랑을 못한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약간 이기적으로 되니까. 네, 내부터 챙기고 보자 그러면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내 혼자 잘 살려는데 옆에서 진짜 붙으면 네. 다툰다. 네. 누가 질투한다. 또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러면 내가 불행해지잖아. 네. 그죠? 네. 좀 양심에 꽉 이렇게 인이 박히 굳은 사람은 남이야 슬프든 말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가 슬프면 좀 내가 불행하지요. 그죠? 네. 나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그냥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한다.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죠. 네. 그러니까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남부터. 그러니까 사랑부터 하면 그 다음에 다 행복해진다.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 속에 빠지면 그 다음에 내부터 내 거부터 자꾸 이런 습관이 생겨갖고 전체가 다 행복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제일 큰 장벽이에요. 장벽.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장벽이 꽉 막혀 있어요. 뭐 이기심의 장벽. 그 다음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장벽.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 패널들이 이제 성경 공부했으면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되냐? 실습. 네. 배웠으면 실습. 인생은 배움과 실습의 반복이다. 그죠? 네. 뭘 실습한다? 사랑. 사랑.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훈련. 이웃에게 사랑하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훈련. 세 가지 하면 무지무지 행복해진다. 그죠? 네.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예. 예.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하는데 이게 행복하지 못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3장 14장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 묶어서 한 번만에 쑥 이제 지나갑니다. 네. 오늘 하는 공부는 레위기 13, 14장의 제목은 전염병을 퇴치하자. 그거예요. 네. 그 제목입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22강 전염병을 퇴치하라. 패널들께서 이제 우리 1절, 2절, 2절씩만 쭉 8절까지 봉독합니다. 네.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네, 그것까지. 나병. 네.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했죠. 또 한센시병. 네. 히브리 말로 이거는 나병이라 그래야 될지 또 요새 말로 한센시병이라 될지 이런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은 악성피부병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성피부병. 그래도 감이 안 잡히죠. 네. 악성피부병이 뭐예요? 피부병인데 악성. 요 사이에 아 피부병인데 악성이죠. 전염병. 전염병이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일흘 동안 가둬. 네. 그래도 안 번졌으면 낫다. 또 일흘 동안 계속 네. 관찰했다가 그래도 안 번졌으면 그냥 보통 피부병이라고 놔주고 그다음에 이게 번졌으면 아 이거는 나병이다고 이제 격리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전염성이 있는 거다. 그죠? 격리시키는 거 보니까. 네. 한 공동체에 이 나병이 쭉 이제 퍼질까봐 옛날에 문둥병자가 마을에 생기면 바깥에 쫓아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벤허 영화 봤어요? 네네. 거기 보면 나병이 걸려갖고 이렇게 격리된 동네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도 군중들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 네. 가까이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요. 문둥병 그것은 전염이 되죠. 네. 유전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근데 그 나병균은 햇빛에 한 30초만 뭐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전염이 밝은 햇빛 쪽엔 잘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나환자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항상 이제 전염의 위험을 간수하고라도 그게 이제 만지기도 환부에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염이 안 된다고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 전통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를 시키니까 또 잘 안 낫죠. 그래서 평생 격리되죠, 평생. 우리나라에 어디 있더라? 소록도. 거기에 이제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묵회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히브리 말로 차라트예요, 차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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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둥병인지 뭔지 이걸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요 성경에 1절, 2절 볼래요? 거기 다른 또 병도 있어요. 정세가. 뭐죠? 뭐라고 돼 있죠? 뾰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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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루지가 나거나 뾰루지가 뭐예요? 그 뾰루를 크게 생긴 거. 뾰루지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김상훈 학생 보니까 수술했대. 네. 뾰루지가 났대 뒤에. 뾰루지가 아니고요. 뾰루지가 아니고. 네네네. 피부병 저것 피부병이에요. 격리시켜야 될지 말지 일주일 동안을 네. 가둬놔야 돼. 그렇지 않아도 여기다 막아. 피부병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또 색점. 색점이 생기거나 또 나병 비슷한 것이 생겼다. 근데 우리 13장에 보면은 그게 1절 각주 있죠, 각주. 네. 네. 읽어볼래요? 뭐죠?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예. 네.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또 이제 세 번역에는 악성 피부병을 아예 그렇게 번역해버렸어요. 나병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는 병 이름을 이게 나병인지 뭐 뾰루지인지 뭐 요새 말하는 아토피성 피부병인지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죠. 네. 옛날에 아토피성 피부병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또 우리 어릴 때는 부스럼 이런 게 있었어요. 부스럼. 네.
부스럼 애들이 부스럼 많이 났었어요. 부스럼 심으면 머리도 빠졌어요. 네. 또 헌대라고 돼서 헌대. 헌대요? 헌대. 경상도 말로 헌디. 헌대. 이런데 이런데 부스럼 종기가 막 생기는. 아. 또 피부점에 색점이 생기는 것 중에 뭐 있을까요? 주근깨. 왜? 주근깨도 해당이 되나? 주근깨는 병이 아닌가? 김이 주근깨. 김이 주근깨. 그런 거는 병은 아닙니까? 여드름 같은 거 좀 심하면 막 터진다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제사장한테 가야 돼. 뾰루지 생긴 제사장한테. 뭐 나한테 생기면 가야 돼. 그 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7일을 격리를 시켜야 돼. 7일 동안 가두고 따로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 계속 보고 일주일 후까지 이게 안 번지면 그러면 중증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또 일주일 더 관찰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안 퍼지고 그냥 그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전염성이 없는 것이니까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막 이게 번지거나 퍼지거나 이러면 이건 심한 악성 피부병이니까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서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지무지 긴데요. 네. 다 헤어보니까 이 피부병 종류가 21가지예요. 와. 21가지. 어유. 무지 많죠.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이런 피부병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엔 피부병, 요새도 피부병 많죠. 네. 요새 어떤 피부병이 있나 또 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피부암. 네. 피부암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막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여기서 막 무슨 뭐 흉하게 이렇게 막 생겨요. 피부암 걸리고. 햇빛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1절에서 46절까지 거기에 보면 21가지 종류의 피부병을 쭉 소개하면서 그 처방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쭉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6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보면 뭐예요? 9절. 나병. 나병이 들었거든 이렇게 돼요. 이때 이제 이게 악성 피부병. 근데 무슨 병인지 문둥병인지 이런 건 우리가 단정은 못 내리지만 이게 나병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볼래요? 종기가 뭐지? 종기 그 저기... 안에 그 고름이 있는 고름이 종기. 예. 그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었으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요. 종기 그냥 나왔다 이렇게 쭉 짜버리면 이게 이제 나아버리면 괜찮은데 여기에 무슨 색이 뭐 붉게 변하거나 또는 피부가 탈색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종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종처에 생겼으니 이거 20절 보세요. 나병의 환분이라. 나병이요. 예.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가두어 놔야 돼요. 1회 동안. 네. 1회 동안. 그래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22절.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지난번에 부정 개념 공부했죠. 거룩. 그 다음에 정결. 그 밑에 부정. 부정. 그 다음에 속됨. 속됨. 네 가지. 그렇죠? 속됨은 취급 안 하고. 예. 부정. 그 다음에 정결. 거룩. 이렇게 영역으로 가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네.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제일 높은 단계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정한 판정 받으면 쭉 미끄러져 내려온다. 뭐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왜 그럴까요? 피부병 그리고도 억울한데. 내 잘못이야 이거 병 걸린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서 그런가요? 피해를 주고 또 신학자들은 이게 온전성이 훼손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온전성. 네,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있잖아. 그런 해석들이. 그러면은 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아프거나 이런 것도 그러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장애우들한테는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애우들한테. 제가 한번 강연하다가 되게 혼난 적 있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아 그냥 그 죄가 계대해서 어떤 자손들에게 3,4대까지 벌이 내린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잘못하면 우리 후손 가운데 장애아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밑에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나죠. 그럼 뭐 화가 나갖고 막 손을 번쩍 들더니 막 질문하는 통에 내가 삭삭 삐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5년 중에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이제 장애우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들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장애우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 온전성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가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점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가을부터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장애우들은 되게 상처가 많이 가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 딱 있는데 그걸 정상인으로 보고 하나님 창조의 온전성에서 벗어난 건 장애인으로 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영적인 상태의 온전함을 기준으로 그게 문제예요. 뭐가 온전함이냐 하는데 이제 성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서가 과연 장애자들을 차별하는 데 정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어요. 현재로는 이 장애우들에 대한 성경의 판단을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온전성에서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피부병 걸린 것도, 병 걸린 것도 다. 그래서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참조에서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 그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안 건강한 사람이 들으면 이게 서운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성경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랬으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또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온전하게 되어야지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걸 축복이라고 보아야 또 그쪽에 그게 정상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온전하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자를 아주 그렇죠. 날 때부터 소아마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 선천적으로 가졌다든가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하게 이제 다쳤다든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그 죄에서 죄를 받아가 저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다.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은 이거는 피부병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하는 역할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면 선생님 그 당시에는 그 의사라는 그런 게 따로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구약 시대는 없었나요? 의사여 네 병이나 고치라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네. 의사가 있었죠.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는 아마도 공동체에서 어떤 주술적인 주술사들이 의사였다고 그래요. 무슨 의과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집에서 이제 그래서 매지션 영어로 매지션 그러는데 그걸 번역을 주술사라 그래요. 고대 공동체는 이 주술사가 뭐 무슨 약을 먹으면 독사한테 물리면은 무슨 풀을 개서 막 대면 낫는다 뭐 이런 조상 때대로 내놓은 비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좀 내려오면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다고 됐어요. 네. 의사. 그때 전문적인 의사들이. 아 그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선사하는 거 있죠. 네. 네. 그분 누가 히포크라테스. 그분은 의사예요. 저쪽 의사. 전문적인 의사 출연한 거죠. 그 전에는 고대에는 아마도 이때는 BC 한 1200년 부대가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이때는 다른 마을들은 주술사들이 이제 의사 역할을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술사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장이 역할을 다 이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야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야론의 아들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제사장 임직을 방금 해가지고 8장에서 해갖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볼 때는 무슨 치료하는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 걸리면 나병 걸리면 치료하라 어떻게 치료하라 뭘 먹여라 무슨 뭐 약을 발라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관찰만 해 관찰만. 25절 보세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이제 관찰. 그래서 붉어지거나 뭐 허해지거나 뭐 움푹 패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나병이다.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것을 이제 결정을 내려서 격리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21가지나 돼요. 여기 21가지를 다 뭐 일일이 다 하려면 예컨대 40절 같은 거 있어요. 40절 한번 볼래요? 이거 무슨 병일까요? 40절. 대머리 탈모. 탈모증이다. 그렇죠? 전염증이다.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이마 대머리 정하라. 이마 대머리 뭐예요? 이마 대머리. 앞으로 이렇게 M자형. M자형 아니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U자형 대머리. 네. 그다음에 반대 대머리 뭘까? M자형 말고 저기 뭐야? 이, 예? 정수리. 여기서 또 빠진 사람 있죠? 네, 여기서 빠진 사람. 이것도 피부병이군요. 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 아니네. 대머리니 정한이라. 관계없어요. 대머리 괜찮아. 그런데 42절에, 네. 근데 이 머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근데 희고 붉으스름하니 무슨 뜻이야? 되게 어려워. 희마 희고 붉으스름. 희거나 붉으스름하거나. 네. 말 번역을 그렇게 해야 맞아요. 희게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붉게 붉으스름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색점이 생기면 나병이다. 내 대머리나 이마에 발생한 병이다. 그래서 43절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44절에는 판단을 내려야 돼요.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면 이제 45절에 그 판단을 받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5절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제사장이 판단하면 자기가 이제 저기 동의를 해야 돼. 본인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인정을 이제 공중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부정해요 하는 말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내가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스스로 이제 격리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하겠다.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속도 많이 상하죠. 네. 이 격리되는 것은 이 피부병 말고도 전염병이 경우가 많죠. 네. 어떤 게 콜레라. 옛날에 콜레라 걸렸다 그러면 막 총 비상이 걸렸어요. 맞아.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학교에 뭐 누가 막 이 설사를 계속 한다든지 해서 콜레라 판정을 받으면 학교 못 나가죠. 요즘엔 메르스. 요새는 메르스라고 뭐 메르스? 네. 예. 메르스. 예. 또 홍콩에도 많이 전염병. 거기는 뭐예요? 사스? 독감이래 독감. 아유, 독감도. 홍콩 독감. 사르스 옛날에 중국에 네, 사르스가 있었다.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죠. 2, 300년 전에는 유럽에 페스트라고 이제 페스트 많이 죽었대요. 네.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이런 경우에 빨리 이제. 제사장이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빨리 발견해 갖고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을 격리해서 그분을 이제 관찰하고 또 보호하고 그래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45절에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이제 수치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혼자 살아야 돼. 46절에. 어이구. 외출하면 안 돼. 진영 바깥에 나가야 돼. 되게 외로워지겠네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격리된 속에, 저 무서운 질병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보살핌을 받고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살펴 주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제 뭐 보살펴 줘라 막 이런 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걸 해서 그렇게 했어야 돼요. 다른 격리해야 되는 곳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술도 해주고 또 복지 시술도 해주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율법주의가 잘못했냐면 저건 저주받은 자들이다. 네. 부정한 저주받은 신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나타나면 돌멩이 던지고, 네? 그 다음에 막 마을 근처 얼씬만 해도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아주 영 버려버리고. 네.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뜻은 이 부정한 전염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공동체 퍼지지 않도록 격리 조치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 둘 쪽 다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그게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말기에 문둥병 환자는 애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뜨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그래갖고 마을에 문둥병 환자가 나타난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짝대기로 또들 쫓아보내고 굉장히 차별대로 심하게 했죠. 정말 서럽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인 한 분이 있죠. 우리 한센시병에 걸린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시도 막 그 서러움을 시로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사이는 보다 더 이제 과학적으로 취급하고 애향원 같은데 집단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고향인 어릴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지난 학교에 큰 카톨릭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신부님, 수녀들이 수시로 이렇게 가는 곳을 보니까 신동제라는 그 제에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양계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카톨릭 신부님과 수녀들이 자주 가서 그때 보살피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의 뜻대로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의 뜻이다. 네. 차별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이 59절 한번 볼래요? 59절. 거기도 옷을 검사해야 돼요.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생명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다. 진단하는 거예요. 옷을 검사해야 돼요. 옷에 곰팡이가 얼마가죠? 균이 옷에 얼마가고 이 옷을 갖다가 이제 혹시나 여기에 전염되지 않나, 오염되지 않나. 그래서 옷을 나날이 관찰하는데, 날에나 시에나가 뭐요? 날줄, 시줄. 네. 옷은 이렇게 날줄도 있고 시줄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검사해야 돼요. 옷이 이제 오염됐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또 빨고 난 데도 안 되면 그것을 완전히 불사를 해야 돼요. 57절. 불사를 찌니라. 나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전염률이 높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 뭐 이 균이 해가 나오면 그냥 햇빛에서 금방 죽어버린대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옷에까지 막 관찰하는 거 보면 꼭 나병이 아니라 어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인 것 같아요. 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막 반점이 생기고 불긋불긋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염병이 돌 때는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공동체에 전염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 병은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 역병을 주셨다. 역병. 예. 민수기에 보면은 그게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랑과 온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지진이 쫙 나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계속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역병을 막 돌게 하셨다. 역병. 그 역병에는 오늘 같은 이런 차라트란 단어를 안 썼어요. 거기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차라트가 아니라 친다라는 그런 개념에 하나님이 치시는 병 이런 뜻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차라트 이거는 그냥 생기는 병이지만 네.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에 생기는 전염병도 있어요. 그럼 뭔가 전염병 막 돈다 그러면 딱 성서적인 생각에 이제 훈련된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병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에 살 때 소를 갖다가 막 불태우는데 수만 마리 태웠어요. 소요 소? 소. 소에 병이 걸려갖고 그게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소가 사료 속에 돼지고기나 아마 고기를 섞어서 먹였어요. 채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인데 소를 막 유구를 하려다 보니까 사료 속에 고기를 먹인 거야. 네, 그래서 그 소에서 막 정말 무서운 질병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전염병은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탐욕 때문에. 돼지 소고기를 더 많이 먹고 다 먹여 돈 더 벌라고 하나님이 초식동물로 만들어놓은 이 소에다가 고기를 먹여가지고 무서운 질병이 생겼으니 인류가 빨리 회개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소한테 고기를 먹이지 않고 또 정상적인 농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 또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가운데 한국도 막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까? 돼지를 갖다가 막 땅에다 엄청 파묻었어요. 네. 아 맞아요. 돼지 콜레라. 기억나요? 네. 돼지를 막 수만 마리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를 그냥 매장하죠. 구덩이를 팍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하고 또 돼지만 아니라 닭도 네. 조류 독감 뭐 이래갖고는 막 수십만 마리 닭은 또 수백만 마리 막 끌어묻어버렸다. 그래서 속으로 저 시신 집단지 시신들이 지금 땅 속에서 저것이 썩어가지고 저기서 참 나쁜 균이 나오지 않을까 물도 오염되지 않을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전염병이 오면은 저 징조가 아닐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을 근본으로 다시 돌아서 이런 대량 학살, 대량 끌어메우는 거, 지나치긴 육식 위주의 생활 이런 거 너무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돼지 끌어묻은 거, 소 끌어묻은 거, 막 닭 끌어묻은 거 다 회개해야 돼.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범위 살잖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회개하는 마음부터 일어나야 돼요. 꼭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가 사람을 격리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병이 전염병이 도니까 막 격리시키죠. 네. 그래가지고 뭐 심각하다 그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마스크 끼고 막 그냥 전철 가도 다 마스크 끼고 불안해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거 근본으로 오염된 우리 지구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이런 피부병 하나 없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런 형태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네. 당장 뭐 무슨 약을 개발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근본 생활부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생활, 사고방식, 식생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거, 이기적으로 살, 탐욕 부렸던 거, 예수 안 믿었던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죠?
아, 내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 죄 속에 빠져.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어떤 분보고 내가 당신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나는 애기 안 낳았는데요. 그랬죠. 애기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인류는 한 형제니까. 그쵸. 옆집 애도 내 애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이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고 이 속에서 하나라도 온전성이 파괴되거나 또는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할 때는 이 제사장에게 빨리 불러다가 그것을 잘 진단하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큰 해를 끼친다 할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이렇게 격리해서 또 공동체를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과 온 공동체가 이러한 부정한 것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씻어버리고 또 빨아서 또는 여러 가지 색점이 막 벽에도 생길 때가 있어요. 벽에. 가옥에도. 네. 집에 33절 볼래요? 14장 33절. 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4장 3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어떤 가옥에. 그러면 이거 이제 벽에다가 막 곰팡이가 쓴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건강 위협을 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되면 그 돌을 빼내. 43절.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도 색점이 또 재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45절입니다. 집을 헐어버려요.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려.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밖으로 다 바꿨다. 부정한 곳에다 다 내버려야 돼. 이제 이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정하다고 부정하다는 것을 정하다고 할 때까지 우리 주변 생활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나가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이 눈물을 흘리고 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빈민촌의 공간이 쓰레기더미예요. 맞아요. 우리 지구 환경이 한 곳이 그렇다는 게 우리 책임이야. 맞아요. 그냥 우리 안 보이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돼. 국가가 못하니까. 정부가 못하고 국가가 못하죠. 그게 전염병이 돌면 그냥 완전히 대재난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 다음 단계는 거룩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이 땅에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세상이라면 어두운 죄 속에 갇힌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도야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눈 뜨고 관찰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구성 저 아프리카에 창궐했다. 얼마 전에 나왔죠? 이볼라인가 뭐. 이볼라. 에볼라. 이볼라. 그것도 하나의 전염병이다. 네, 그렇죠. 네. 그 지구 저편에 있지만 그 상관없다가 아니죠. 네. 어디로 날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항상 우리는 지구 전체를 깨끗한 생활 주건 환경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1위 사명을 갖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전염병들을 잘 대처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삶 자체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가져가도록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이제 이 레위기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일 앞에 동물을 먹을 때 규정 네. 정결법에 동물을 먹을 때 조심해야 돼. 먹지 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아기를 낳는 산모의 경우에 여성의 그 건강에 대한 법. 세 번째 지금 13째 피부병에 관한 사람 몸 의복 가오. 그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출병에 대한 유출 15장 유출병 뭐요? 몸에서
밖으로 어떤 무언가 나오는 거 고름이 나오거나 피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규정이 다음 15장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정결법 결론부인데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는 대속죄일 죄를 씻는 그 규정이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네. 정결법 구조는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15장에 몸에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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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옛날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무디셀라만 해도 몇백 년 살 정도. 그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이제 더럽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봐요. 그 진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광우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그것들이 퍼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나부터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엔 그게 내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도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만 나조차도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겠죠.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저분이 저기 여기 피부병 한번 걸리고 나서 시선이 달라졌네. 사랑이 많아지셨어. 자, 박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이스라엘,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